오케이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콩드몬스터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1세트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1세트 경기에서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세한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1세트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 초반 날선 경기력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날카로운 갱킹을 여러 번 성공시켰는데요. 퐁도 계속해서 중후반까지 버티면서 운영하려는 모습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바론 한타에서 완벽한 승리 거두면서 1세트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딜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콩드몬스터 솔 선수가 굉장히 좀 고분분투해 줬으나 역시 아프리카 프릭스 고르게 딜량을 분포해주면서 1세트 승리로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경기 분위기 자체가 콩드 쪽으로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가는데 딜 그래프를 보셔도 솔 선수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멋진 네. 장면을 많이 연출해서 이거 혹시 이기나 이런 분위기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살짝 좀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었던 탓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콩두가 사실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좀 분위기도 많이 침체가 됐을 텐데 오늘 경기력에서는 그래도 초반, 중반부터 그 카정을 활발하게 다니면서 맵을 좀 잘 크게 활용을 해줬어요. 네.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기량이라면은 조금 더 컨디션 좋았을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긴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꼈을 만한 경기일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확실히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겼지만 더욱더 보완해야 될 게 많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콩두몬스터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침체돼 있을 법도 했는데요. 경기 내에서는 침체된 분위기를 조금 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두 번째 세트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1세트의 주요 장면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장면은 마지막 바로 난타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일단 아프리카의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게 상대를 밀어내고 바론 체력이 6천 정도 남았을 때 아 이거 빨리 버스트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해줬어요. 그 이후에 버스트했고 상대가 아 이거 우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판단을 했지만 이미 위치는 모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네. 각계 격파를 당하면서 아프리카가 승기를 딱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죠. 네, 딱 노틸이 애쉬궁을 맞는 그 찰나의 순간 아프리카의 발빠른 판단도 돋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콩드 쪽에서 판단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시간을 1, 2초 허무하게 보내다 보니까 그때 상황 자체가 되게 애매해져 버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커뮤니케이션 실수가 가장 컸고 여기서도 아 집에 못 갔어요. 네. 한 번쯤 보내줄 만도 한데 깔끔하게 네, 취소시키고 그 이후에 존크 선수가 전멸 1대1 아하. 아, 여기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승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존 크레이버 선수 약간 MVP를 겨냥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1세트의 MVP 선수 어떤 선수일지 확인해볼까요? 자, 손오공 아이비 1세트 아프리카 프릭스의 MVP 선수는 네, 카시오페아로 활약해준 크로 선수입니다. 크로 선수도 오늘 1세트 경기 정말 멋있었어요. 그렇죠. 존크 선수가 네. 겨냥한 듯한 전멸 평타를 멋있게 보여줬지만 여기서는 저는 크로 선수의 카시오페아가 조금 더 돋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장면은 안 나왔지만 도끼의 늪을 통해서 라이즈의 공간 왜곡을 좀 차단을 하면서 멋진 모습을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플레이를 봤을 때 오늘 단단하게 좀 기복이 없었어요. 플레이 자체에서 크로 선수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MVP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그 헬리오스 해설이 열변을 토하고 있어서 네. 크레이머 선수를 막 자꾸 막 애칭을 불러가면서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빠져들었습니다. 네. 그 마성의 어깨에 굉장히 부럽네요. 네. 저는 좀 좁아서 네. 아, 그래요? 멋있네요. 뭐, 똑같아요. 아, 네. 네. 아, 쿠로 선수도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지만 콩두몬스터 네. 입장에서 아, 솔 선수는 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승리로 연결되질 못하네요. 근데 승리로 연결될 만한 경기력 자체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네. 드래곤도 다 뺏긴 상태에서 분명 경기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법한데 네. 예, 경기 중간중간 좋은 플레이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세트 조금 더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한 번 흔들렸던 거를 빼면은 그렇게 나쁜 플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게 IEM을 갔다 와서 체력이 다 소모가 된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기대 이상이었고 그리고 약간의 실수 정도만 보완을 해 나간다면 다음 경기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예상과는 다르게 양팀 굉장히 팽팽한 첫 번째 세트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콩두와 아프리카의 두 번째 세트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